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비디오 게임기로 발매했던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게임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게임보이로 발매한 최초의 슈퍼로봇 대전은 사용 가능한 정신 커맨드가 횟수로 제한되어 있고 리더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개발자도 게임이 어렵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다른 슈퍼로봇 대전에서 볼 수 없는 정신 커맨드를 회복시키는 기기를 숨겨놨습니다. 방법은 게임 중에 AB 셀렉트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사용 횟수가 9회로 늘어나며 해당 기기는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에서 네오 그랑조는 강력한 성능을 지닌 히든 보스나 최종 보스로 등장해서 많은 플레이어를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한 슈퍼로봇 대전 EX는 특정 조건을 채우면 네오 그랑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마사키의 장과 윤회의 장을 ISS를 사용해서 끝까지 클리어합니다. 다시 게임을 실행시켜서 반프레스토 화면이 나올 때 방향키를 아래 위 왼쪽 오른쪽 L과 R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슈우의 장에서 ISS를 사용하지 않고 새 게임을 시작하면 이로부터 네오 그랑존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오 그랑존은 HP는 6만, 장갑은 2500, 이동력 14, 공격 데미지가 9800인 블랙홀 클러스터, 18000의 공격 데미지를 가진 축태포 등등 사기스러운 기체 성능을 가졌으며 많은 적을 혼자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 OG2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메뉴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게임을 클리어하고 EX하드 모드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 중에 메뉴를 불러와서 시스템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아래 위 왼쪽 오른쪽 LR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게임 BGM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